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오클랜드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클랜드 대학 로고입니다. 뉴질랜드에 1883년도에 개교한 대학입니다. 아들이 여기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핫초콜릿을 먹으면서 잘 보고 있어요. 귀여운 캐릭터 인형들을 그리고 있네요. 오클랜드 대학을 방문했어요. 오클랜드 대학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시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뉴질랜드에서는 1등을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시계탑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교내 지도가 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의대가 있는 곳은 오클랜드 대학과 더니든의 오타고 대학 두 곳뿐입니다. 건물에 담장이들이 정말 고풍스럽습니다. 기독교 국가답게 교내에 예배당이 있네요. 이 예배당에서 오래오래 기도를 했습니다. 딸과 함께 오클랜드 대학에 원서를 내기 위해서 갔어요. 이것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주차탑에 요금을 페이하셔야 합니다. 교내의 가을이 참 고즈넉했어요. 저희는 너무 시내에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버스를 타고 오클랜드 대학에 갔어요. 1883년에 개교한 학교답게 건물들이 정말 고전풍을 자랑하지요. 시계탑입니다. 오클랜드 대학은 8개 캠퍼스가 있는데 이곳은 시티 본교입니다. 노쇼도 있고 남쪽에도 캠퍼스가 있어요. 딸과 함께 원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보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을 보았어요. 이곳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이 참 많답니다. 학생회관이 있고 도서관 정문이 있고 입학처도 있는 곳이에요. 분홍색, 노란색 의자가 참 독특해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스튜던트 서포트를 하는 건물이에요. 학생들의 편의와 상담을 하는 곳이지요. 8개 학부에 6개 캠퍼스가 있답니다. 딸과 원서를 내려왔어요. 지금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공립대학으로서 뉴질랜드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지요. 학생회관입니다. 카페와 많은 편의시설이 있지요. 상점들도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타고 온 자전거도 보입니다. 시내가 멀어서
아파트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도서관에서 딸은 원서를 냈어요. 시내 캠퍼스의 지도랍니다. 이곳에서는 금연을 해야 하는 것을 아시지요? 돌담이 고즈넉하게 보입니다. 학생들의 활기찬 발걸음이 같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강당이입니다.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 강당이에요. 빨간 벽돌이 굉장히 인상적이지요. 오랜 세월 건물을 잘 관리한 느낌이 듭니다. 하늘이 참 파랗습니다. 학교의 건물도 보입니다. 돌담이 굉장히 오래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교문 앞에 동상이 참 조각품이 참 좋았어요. 전신상인가 봅니다. 강의실이 보입니다. 백색 벽에 독특한 문양입니다. 잔디가 파릇파릇 참 좋지요. 가을입니다. 구름이 하늘에 떠가고 있네요. 오래된 강당입니다. 단풍이 든 나무가 독특하지요. 벽돌로 세워진 벽면이 참 독특하고 유리창의 문양도 참 독특합니다. 이정표를 따라 학교를 거닐었어요. 오래된 나무들도 있고 쉼터도 보였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열기에 또 다른 힘을 얻었습니다.
강의실 건물을 보이십니다. 또 다른 강의실이네요. 아들이 즐겁게 학교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드는 나무가 참 보기가 좋지요. 가을이라 나무들이 굉장히 물을 입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갔답니다. 유니버시티라는 보이시지요? 저 버스를 타고 갔어요. 시티는 참 복잡하여 나가기가 힘듭니다. 주차를 할 때 꼭 주차를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100년 된 건물이 고즈넉합니다. 문화재 같은 건물이지요. 많은 것들을 보고 대학을 느꼈습니다. 딸이 합격하여 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